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는 무덤으로 사용하는 동굴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귀신이 그의 안에 들어가 몸에 상처를 내게 하며 괴롭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으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었어요. 아무도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갔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어요.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제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근처 언덕에 돼지 한 무리가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말했어요. 우리를 내보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에게서 나와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언덕을 뛰어내려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달아나 마을과 그 근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무덤가에 살던 사람을 보았어요. 그에게서 귀신이 떠났고 그는 이제 옷을 제대로 입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겁이 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와 가족에게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을 얘기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악을 이길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악의 권세에서 풀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악을 영원히 끝내실 거예요.